문 열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근데 귀엽다. 저희는 벌꿀 아이스커피 두 잔. 정말 부담 안 갖고 원래 두 분이 엄청 옛날부터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데리고 하고 싶었어요. 아. 처음 하는 콘텐츠. 네, 처음이자 네.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낯가려가지고. 네, 약간 그래. 안 그러는데. 얼른 돌아야지. 그때 막 핸들링 있을 땐 춤추고 다. 아. 이제 MBTI가 그걸, 좀 변했어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네. 바뀌었어요. E에서 I로 바뀌고. 검사해봤어요. 네. ISTP였나? ISTP인가? T인가 P? FP였나? TP였나? 정문호수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T고 마지막 게 기억이 안 나요. J인가? 주선수는 비슷하네요. 근데 난 MBTI를 믿거든요. 저는 맹신하고. 난 T랑 F만 믿어. 아, 그게 공감. 공감이라. 현실적인 거. 그건 맞는 것 같아, 진짜.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진짜 얘기하는 거. 진짜. 어디 저희가 드라이브라도 시켜드릴까요? 어이구,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너희들 다 얘기한다. 조사해보고 나중에 잘라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성이가 갑자기 어느 날 어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 거야. 근데 딱 이름 딱 개명을 하고 나서부터 잘 됐어요. 진짜. 팬들도 아시나? 개명한 걸? 개명 모르실 수도 있어. 워낙엔 중학교 때 한 거여가지고 중1 때. 그렇지. 정기 나올 때 갑자기 개명한 원래가 맞아. 본명 원래 그 전에 이름이 원래는 김상현. 이었는데 김주성으로 했었어. 개명하게 된 계기가. 경주에서 절 항상 똑같은데 가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저는 무교인데 이제 부모님 쪽에서 이제 불교 쪽이셔가지고 스님을 뵈서 이제. 이름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님이 이제 저희 친형은 괜찮은데 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어보니까 공부를 했으면 잘했을 이름이라고. 그 김상현이라는 이름. 근데 축구로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름이 김주성으로 된 계기가 리스트를 쫙 줬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때 당시 뭔가 김주성 그때 야생마크 김주성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은 다른 걸로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겹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뭔가 코드가 잘 맞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주성으로 골라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우연찮게 그 기점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던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바꿨죠, 이름도. 재밌게 얘기해. 아까랑 기준이 약간 이거. 아까보다 많이 약간 내려온 느낌인데. 그럼 그 목록 중에서 선택은 김준성 선수가 했어요? 저 제가. 상현이가 있지, 상현이가. 네,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중1?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는 때여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현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 와도 애들이 주성이라고 이제 안 부르고 처음에는 상현아 상현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이제 나 이름 주성이다. 그래서 이제 주성으로 불러달라.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씩 이제는 이제 상현이라는 이름이 이제 묻혔죠. 뭐 이제. 잘 모르지. 네, 거의 모르고 축구에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사람만 알고 이제는 네,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다 하더라고. 그 상현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성이란 이름으로 잘 돼서 그게 좀 묻힌 것 같아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게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바꿨어가지고 근데 중학교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꿨다고 막 확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위기도 많았고 축구도 그만할 뻔 했던 적도 많았고 그걸 이제 견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너무 잘 됐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올 텐데
근데 다들 학생 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 번씩 있었다고. 그때 저희가 최준 선수랑 인터뷰할 때도 네.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한 번씩 있지 않나? 저는 근데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라기보다 진짜 그만둘 뻔했어요 저는. 네. 근데 내 의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감독님이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때 중학교 때지 그때 중학교 때 이제 감독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렇게보다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저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와, 진짜.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프로 이제 와가지고 경기 좀 뛰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중학교 때 내가 알잖아 막 뭐만 하면은 쓰러져서 응급실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적으로도 뭐 실력적인 건데 맨날 이제 뭐만 하면은 막 호흡이 가쁘다고 막 맨날 응급실을 한 두세 번씩 가니까 이제 심장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감독님이 좀 축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주성이 좋을 것 같다. 맨날 쓰러지니까 병원 큰 병원을 가가지고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근데 피 검사했는데 이제 빈혈 그 수치가 원래 남자는 안 오고 이제 여자만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게 현저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저는 그 약을 먹은 시점부터 진짜로 원래 저거 못 뛰었어요. 약을 먹은 시점부터 올라갔어요. 그 너무 못 그게, 뛰어가지고 예, 콤플렉스였어요. 그. 전 그때 그래서 그만둘 뻔했죠. 그거 아니 못 고쳤으면 진짜 예, 축구 그만했을 것 같아요. 쭈범 선수는 그만두고 싶었을 때 없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딱히 막 그만두고 싶다 막 그런 중고등학교 때는 뭐 넘버원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진짜 축구가 재밌었어요. 프로 이제 딱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1년차 때 동계훈련 1차 2차 다 못 따라갔어요. 와 근데 그때 얘 말대로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딱 올라와서 동계를 못 가니까 이제 현타라가 딱 세게 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와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 형들 슈팅을 막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와 너무 슈팅이 강하고 정교하니까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걸 못 막으면은 경기도 못 뛸 테고 그러면 빨리 그만두는 게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1, 2년 차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축구하는 거는 재밌어요. 이건 좀 거짓말 같은데. 어떤 게? 아, 왜냐면 뭐 모든 프로 선수가 1, 2년 차 때는 다 힘들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 넌 1년 차 때부터 게임을 쳤으니까. 아니 누구나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근데 그때는... 1년 차 때 다 힘들어하고 당연히 프로 처음 오면 템포도 다르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포지션이 골키퍼잖아요. 골키퍼는 더욱더 처음부터 뛰기가 어려운 포지션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일부러 지금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장에서 네 포장해서 좀 말하는 거 아닐까. 1년 차 때부터 게임 뛴 선수고 저는 4년 차 때부터 게임을 뛰었는데 근데 지금 되게 배부른 소리가 4년 차 때 뛰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또 너 1년 차 때부터 게임 뛰잖아. 아니 네가 할 말은 아니야. 뛸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한 거지. 감사한 일이고. 아니 다 그건 감사한데 당연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 아니 진짜 그때 그냥 팁 한국에 남아서 이제 훈련하는데 네 명이서 훈련했어요. 맨날 뛰기만 하고 골키퍼인데 볼도 못 잡아보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1년차 때부터 게임 뛰냐 뭘 알겠어요. 제 마음을. 그럼 주성 선수는 1년차 때부터 바로 전지 훈련 갔어요? 그렇죠. 저는 두 1, 2차 다 갔죠. 이런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1, 2차 때 다 가서 최영수 감독님 계셨는데 아예 기사에 이제 내보낸 거예요. 아 그냥 쓸 거다. 아직 전지훈련 중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동계 중에 그때 몸이 제일 좋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개막 일주일 앞두고 연습 경기 뛰는데 3개월짜리 부상을 딱 당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예 경기 못 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 대신 들어간 게 현수 형이었어요. 근데 그 시즌 현수 형이 엄청 진짜 잘했지. 맞아. 예. 첫 경기에서 멀티골. 멀티골. 첫 번째 맞아. 경기에서 멀티골. 김기훈 감독 상대로. 멀티골. 포항 상대로. 그러고서 이제 형들한테 연락 많이 받았지. 이게 네 복이다. 이게 네 인생이다. 지금 메리트면 됐지. 그때 나 힘들었지 나도. 두 분 다 2차 때 합류하셨잖아요. 1차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어때요? 1차 때 진짜 체력 훈련을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선수들이. 선수들도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타르에서 유일한 낙이 진짜 이거 서울 이거 올라오는 거 보는 게 이제 좀 낙이었어요. 왜냐면 구독도 안 해놓고 구독도 안 해놓고 아 구독은 안 했는데 이게 본인 보면은 그 유튜브 그 내가 본 거 예, 본 거에 무조건 떠요. 내가 한번 누르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타서 맨날 들어가면은 이제 막 뛰는 훈련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 말 그대로 아까 브이로그 이런 것도 많이 찍고 그냥 서울에 내 팀이니까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확실히 선수들이 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몸 나가는 거나 뭐 어린 선수들도 되게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이죠.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하다 온 건 아니니까 사실 네. 경기 많이 뒤에서 지켜보고 서포트하고 약간 이러다 오니까 제 몸이 지금 올리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딱 보면 형들 몸 상태 확실히 작년보다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슈팅 막아볼 때나 그러면은 확실히 더 좋고 어린 애들도 확실히 뭔가 작년에는 기가 많이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올해 애들 보면은 거의 몇 년 이상 된 선수들 같은 거예요. 확실히 근데 그게 그런 게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제가 문제인 게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을 다 하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게 문제인 네, 저도 같아요.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팀 온 것 확실히 같아요. 작년에 다 있었는데도 제가 팀을 이적을 한 것 같은 느낌. 나도 코칭 스텝이 싹 바뀌니까 그게 좀 큰가 봐요. 네. 원래 훈련할 때 그러지 않는데 뭔가 뭐 나도 모르게 뭔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 몸에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 뭔가 겉도는 느낌 들고 근데 1차 때 우리는 안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기간이 길고 처음부터 동계 같이 하면은 뭔가 그게 괜찮았을 텐데 우린 중간에 합류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언제 처음 만났어요 두 분? 중학교 1학년 때. 그치. 아니, 알고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대회에서 각자 다른 학교 그렇죠 다른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대회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겼죠. 와, 그때는 좀 약했을 때니까 그때는 몰랐죠. 몰랐죠 주성이를 그때 상현이 몰랐죠. 초등학교 골대는 작잖아요. 근데 그때 종범이가 초등학교 치고 엄청 컸으니까 골대에 무슨 공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와 애들이 쫄아가지고 슈팅을 거기다 못 때려요. 다 그냥 가운데다 때리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게임이 안 됐죠 그때. 초등학교 원래 시작부터 골키퍼 계속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 처음은 골키퍼는 아니고 이제 그냥 취미로 그냥 앞에서 그냥 필드 애들이랑 같이 차다가 그때 팀에 골키퍼가 없어가지고 감독님 한번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골키퍼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골키퍼를 하게 됐어. 그때부터 컸나 봐요. 조금 큰 편이었어 그때는.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큰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왔는데 그때 외국인 감독님이셨어요. 총감독님이 중고등학교 총감독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키도 좀 큰 편인데 이제 좀 이제 살집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리그가 시작한 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창단 멤버여가지고 골키퍼가 두 명이 있었는데 살을 안 빼면 게임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10kg 빼면서 키도 그때 좀 많이 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김주성 선수는 언제 컸어요? 제일 많이 큰 저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좀 컸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많이 컸던 것 같은데 그때 주성이가 원래 엄청 작고 말랐어요. 근데 막 밥을 먹으면 막 밥을 막 세 번 네번 갖다 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살은 안 쪘어. 살은 안 찌는데 갑자기 근데 그때 확 크긴 했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 주성이가. 밥도 많이 먹고 야식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지. 근데 다 키로 갔나 봐. 네. 근데 이제는 체질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절, 식감 조절 안 하면 확 찌더라고. 그때는 와, 먹는 이게 못 먹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몰랐거든. 왜냐면 먹어도 안 찌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였는데, 그때는 그게 더 스트레스라고 그렇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도 와서 이거를 느껴보니까 못 먹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구나. 훨씬 크지? 어, 그게 그래. 있더라고. 약간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이야. 전 진짜 바로바로 쪄가지고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제 아이스크림 먹던데? 너도 먹었잖아. 고등학교 때 얘기를 안 했어. 갑자기 프로로 확 넘어갔어. 아,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너 지금 인위적이야.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내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 그런 컨텐츠, 오히려 이거 그런 걸로 가면은 뭔가 딱딱해져. 아니, 너가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너가 지금 인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타임라인별로 가려고. 그렇지. 너 한번 해봐, 그럼. 해봐. 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재편은 없네요. 아, 이게 첫째라서 조금 부담이.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어나가야 나가게 잘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근데 선수들이 근데 생각보다 서울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다 볼걸요? 이 선수들이 안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 진짜요? 봤냐고 물어보면 다 안 봤다 그러고 막 이랬어가지고. 전 프로 올라와서부터 다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프로 처음 올랐을 때 나도 안 보긴 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3년 전부터 막 보기 시작했던 거 같아. 나도. 딱 그때부터 나도 봤어. 봤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게 난 그거지 뭐. 영상 퀄리티가 좋지.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게 인위적인 걸 엄청 네, 지금. 너무 근데 이것도 자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난 찾아보는 것 같은데. 그치. 많이 나와도 되나? 네? 아니 저는 뭐 많이 저는 작년에 막 이런 거 있잖아. 경기 끝나면은 뭐 경기 전에 영상 찍었던 것들, 뭐 락커룸에서 찍었던 것들, 아니면 경기 끝나고 이렇게 해서 막 찍었던 것들, 이거를 보는 게 난 재밌더라고. 경기 끝나고 재밌어 거죠. 그 주마다 올라오니까. 아 근데 나는 진 경기는 못 봤어. 아니 나도 진 경기를 안 봤어. 근데 왜? 나는 이제 이거를 카타라가서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쭉 이렇게 본 거야. 진 경기도 다. 정주행.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만약에 경기 안 뛰었어. 밖에서. 안 보지. 어? 언제 친해졌어요, 두 분은 그러면? 저요? 바로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1학년 막 올라와서 바로 친해지지 못하고. 한 2, 3학년 되면서부터 친해진 것 같은. 맞냐? 나는 바로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시점이. 아, 역시. 끝나자마자 바로 친해졌다. 네, 저는 아니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 워낙 친한 척 해줬던 건가? 우리가 다. 완전 이렇게 딥하게 친해진 건 그때가 맞지? 뭐 한 3학년? 중학교 3학년? 왜냐면 1학년 때는 제가 경기도 많이 못 나가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무시를 해? 자기는 뛴다. 너는 이제 못 뛰니까. 예. 뭘 무시를 해? 그때 당시엔 또 그런 게 있어. 말 똑바로 해. 저희가 18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는 좀 잔인한 게 시스템이 이렇게 정리되는 맞아. 시스템이었잖아. 그래서 저희가 네. 한 명 나가잖아요. 막 다 같이 울었어요. 막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몇 명씩 정리돼서 결국 나중에는 몇 명 남았지? 올라갈 네. 때? 18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많이 9명, 8명 남았었나?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정리가 그렇죠. 되니까 종범이 그때 당시에 주성이는 뭐 정리되겠지 이 생각을 해서 마음을 안 준 건지 정을 안 줬네.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나 죽이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나 너 흑역사 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나는 흑역사가 없어. 나는 아까 밥 먹어서 얘기한 거 다 얘기해? 그래서 아 이거 나한테 거리두기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약 먹고 시작하면서 이제 쭉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가오더니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우리는. 유일하게 속마음 다 얘기할 그렇지. 수 있는 서로 그런 코드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속마음 진짜 웬마음 얘기 안 아니 아예 안 해요. 그냥 얘한테는 왠지 모르게 하더라고요. 아니 오래돼서 그럴 수도 지금 거의 11년 12년이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종범이가 나랑 같은 포지션이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쉽지 않지. 그럼 견제하지 않았을까? 좀 자리가 멀었으면 그렇죠. 근데 워낙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맞아. 또 그런 자리니까 예. 고등학교 때 제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주장이고 부장인데
주장 역할을 안 해요. 에리아가 맨날 같이 놀고 있고. 고등학교 때가 약간 텐션 제일 높을 때 아니에요? 난 중학교 때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그때 완전 까불이 그냥 완전 막. 아니 근데 얘가 분위기 메이커. 아니야. 그랬어. 난 중학교 1학년 애들 처음 만나자마자. 내 기분은 아니야. 만나자마자 거기서 엄청 까불고. 제 기억으로는 엄청 조용했어요. 아니 내 기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를 잘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처음에 저는 엄청 조용한 애라고 했는데 그치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를 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원래 그랬는데 너는 사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몰랐던 거지. 근데 내가 나쁜 놈이었네. 근데 프로 와서 저 1년차 때인가? 까지만 해도 엄청 막 까불고 그랬는데. 맞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바뀌었어 성격이. 근데 그랬던 거 같아. 그쵸 딱 시점이. 막상 군대 가서는 그러면 자두 먹방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제 처음 그쵸. 유튜브에서는 갑자기 안 하겠다 그러고. 제 핸드폰 영상 풀면 난리 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에서 이제 왔는데 돌아왔는데 내 밑으로 이제 그쵸, 많이 이제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은 더욱더 그렇고. 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그렇게 할 나이도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러면 또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선배인데. 선배 부심이네요. 그죠. 좀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이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본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돼요, 잘. 아직.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는 게 제일 좋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오상고 후배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약간 뿌듯함 이런 것도 있어요? 뿌듯함? 막 신기해 가끔 보면. 왜냐면 저희가 엄청 그때는 한두 살이 엄청 크잖아요 밑에. 어렸을 때는 엄청 그냥 애기로만 봤던 애들인데 이제 같이 하면은 워낙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스 시스템이 잘 이제 갖춰져가 있는 거니까. 이게 막 멘트가 약간 진짜 방송용으로. 그렇죠. 지금 이게 왜 방송용이야? 약간 기자. 아, 너가 얘기할 때마다 표정들이 안 좋아져. 아니 안 좋아. 아니 원래 난 이래. 아. 그렇게 가장 느낀 선수가 누구였어? 아 진짜 애기였는데 같이 다닐 때 애기였는데. 태석이. 태석이는 진짜. 아 물론 어렸을 때도 잘했어요 걔는. 잘했는데 그래도 진짜 엄청 작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제일 많이 까보고 말 제일 잘 안 듣고 거의 친구예요 걔는. 뿌듯함 이런 것보다 나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보면 한 살씩 더 먹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이게 좀 그 시간들이 좀 덜 왔으면 좋겠어. 나 올해 특히 그게 좀 많이 내가 나이 좀 먹었구나 느낌. 왜냐면 내 밑에 지금 벌써 5살 애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2005년생 이러면 안 되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또 하나씩 올라오네. 이번에 막 올라와 또. 가면 갈수록 애들이 좋은 데서 배워서 좋은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배워서 그런지 다 잘하니까 나는 이제 다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견제해야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방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방에서 이렇게 안 하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아니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황현수 선수도 두 선수를 보면서 그런 마음 많이 느낄 것 같아. 그쵸. 현수 형이 제일 느낄 것 같은데. 그치. 우리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현수 형은 나는 진짜 거의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프로 오면은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보면은. 좀 친해지는 그런 나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는 그치. 느낌이야. 요즘 뭐. 요즘은 더 그렇고. 뛰던가 넘는 형들도 있고 막 하니까. 맞아. 근데 요즘 애들 보면 형들이랑 엄청 잘 친해져. 그치? 아무래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 선후배 관계가 조금씩 옛날에 비해서 조금 없다고 하기보다는 좀 열려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형들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치? 좀 잘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형들도 변해가는 거 아닌가? 그치. 아 요즘 애들이 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느낌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거 1년차 때 형들한테 말도 못하는데 준비 때만 해도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범철씨 아 또 이런 라떼가 왜 나오는지는 알겠다. 벌써 우리 라떼 나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네. 예. 왜 나 그때 당시에 왜 하지 그랬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즘 아니 요번에 좀 느끼는 게 진짜 약간 꼰대가 있나 봐요 제가. 근데 보면 버스에서도
저희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형들 다 내리거든요. 우리 애들이 바쁠 때도 형들 먼저 푸고. 아 요즘 애들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 먼저 내리고 먼저 푸고 다 해. 근데 뭐 밥 푸는 거 이런 거는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돼. 버스 그러니까, 내리는 거나 이런 거는. 그치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 마인드 아니야? 1인 스텝 당황 많이 당황한 그러니까. 것 같은데 지금? 그냥 1인 스텝 저희 때는 그냥 그렇게 못했었다. 근데 이제 눈치 보고 먼저 조심했던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약간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 형들이 무서웠지 그때는. 유한 형이랑도 친해지기도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 딱 입단했을 때 약간 그런 선배 있었어요. 와 진짜 막 멀어 보인다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전 유한이 형이랑 동진이 형. 동진이 형 장난을 많이 쳐주셨는데 그때 동진이 형이 이제 공격수로 포지션 바꾸시면서 슈팅을 때리시는데 하나도 못 막았어요 제가. 진짜 땜 다 먹었어요. 맨날 놀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진짜. 그리고 이제 요한이 형이랑은 같이 훈련하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저희 팀 졌어요. 근데 요한이 형이 같은 팀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욕을 들어봤어요 프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 이후로 했다가 한 작년부터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요한이 형이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아쉽죠. 근데 갑자기 또 요한이 형 얘기 꺼내가지고 분위기 있다. 친해지기 어려웠던 선배니까. 기성 선수는 따로 없었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다 좋았어요, 저는. 저 브이로그 다 이제 서울 가서 한 번씩 다 모든 선수들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집에서부터의 그런 걸 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훈련 나왔을 때부터 해도 되고 끝나고 막 선수들끼리 뭐 점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찍어주셔도 되고 집도 찍어주셔도 되고 다 자취하세요? 저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 언제 살죠? 저 맨날 엄마랑 밥 먹을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해도 약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찍으면 누구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차례 뭐 누구를 지목해서 뭐 이게 저희가 지목을 하긴 하는데 네. 원래는 선수분들이 지목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그 찍은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뭐 내가 찍었으면 다음 지목하면 뭐 종범이 지금 지목하면 종범이가 또 찍고 또 지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럼 기성용 선수 한번 지목해보세요. 아 그쪽은 제가 그 영욱이 형이 그거 아닌가? 영... 내가 영욱이 형을 지목할게. 영욱이 형이 성용이 형을 지목하는 건데 영욱이 형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궁금하긴 하다 성용이 형 그거 브이로그 제일 궁금해 하실 거야 팬분들도. 어린애들이 이제 많이 해야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이것도 꼰대 발언이야. 어린애들이 먼저 보여줘야지 선배들도 이제 조금씩 하지. 선배들이 보여줘야지 어린 선수들이 그런가? 따라하는 꿈을 일단 성용이 형이 보여줘야지. 광탈기를 보여주셔야지 이제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감남 비교 영상?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루틴 이런 거 있으면 더 본인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루틴 안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 진짜? 네 뭐 있는데 루틴? 축구 왼쪽부터 웃고 끈? 그리고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뭐 스트레칭 하는 순서 막 이런 거 다 있지. 있구나. 근데 있는 선수들은 진짜 많고 없는 선수들은 아예 없고 아 근데 없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하다가 아 맞다 안 했다 이게 되는 순간 많으면 꼬여. 그러지 많으면 꼬여. 그냥 꼬여 진짜 꼬여가지고 멘탈 딱 나가. 그 상황이 참 대단해. 누구? 상황이 진짜 많죠. 100 몇 가지라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많긴 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럼 자기 관리하는 거 아니야? 루틴이야? 그렇지. 관리도 있고 루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전동 마사지건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같은 마사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소리. 저 대표팀 가가지고 썼었는데 이 자려고 불 다 끄잖아. 맞아. 그때 하더라고요. 그 상해병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파란 불 들어오고. 아 그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내가 그걸 2주 동안 같이 방 쓰면서 사훈아 형 자야 돼 이러는데 형 자요 이래. 맞아. 안 할게요. 안 할게 이래. 그 다음에 몇 분 있다가 다시 켜. 근데 이게 보통 이게 보통 그러면 안 하잖아. 고유하잖아. 맞아.
두두두 소리 안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못 잤다니까. 근데 한승규 선수랑 방수 때도 그랬다는데? 자야 다 그럴걸요? 걔는? 일관돼야 그쵸. 네. 뭐라 안 하는 거. 지금은 방금 상해병이랑 또 쓰시네. 대단해. 와 나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 상엽 선수 브이로그 보면서 약간 PTSD가 왔겠네. 와 저는 공감했죠. 근데 뭐 몸 관리하는 거니까 또 맞아. 또 강하게 뭐라 하지 못하겠고. 네. 강하게 뭐라 하면 또 꼰대 되니까. 아 그리고 상원이가 저한테 좀 자주 대들어요. 그래서 뭐라 많이 못해요. 근데 진짜 몸 관리는 진짜 잘하는 것 같긴 해. 걔도 무릎이 아팠어가지고 어딘가를 그렇게 느껴야지 해. 몸 관리는 어쩌다가 상훈이 이야기가 나온 거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상훈이. 아, 근데 그 이제 자꾸 그 분도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면서 쭉 이어가. 아, 원래 얘기라는 게 또 그렇잖아. 아, 뭐 순서를 정해놓고 막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얘기가 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맞아. 고등학교 얘기하고 이제 중학교 했다가 얘기해야지 아, 하는 맞아.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프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직 고등학교 얘기 안 한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 약간 제이, 그런 스타일이죠. 제이요. 계획해놓은 거 약간 무조건 해야 되고 해야 안 하면은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 그럼 여행 갈 때도 계획을 다 짜놔야 돼? 그 코스 이런 거를? 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여자친구랑 이제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으로. 근데 전 처음에 여자친구 몇 번 가봤대요. 근데 자기만 믿으래요. 난 그걸 못 믿겠는가. 나는 뭐 첫날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 근데 여자친구 말은 그냥 들으면 돼. 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도 제이? 아 제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머릿속엔 자기가 이제 와봤으니까 다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줘. 어디 간다 막 이런 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와라 약간 이러는데 나는 제이. 알고 있어야 편하니까. 제이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그렇죠. 이런 근데... 거 이해 못 하죠. 네? 막 계획 세워놓고 이런 거 이해 못 하죠. 저 아 운동할 때는 계획을 세우는데 쉴 때나 그럴 때는 계획 절대 안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놀러 가는데 뭔가 물론 그렇게 뭐 하러 가는 놀러 간도 있지만 시즌이 끝나면 보통 선수들은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쉬러 가는 여행 있잖아요. 그냥 진짜 여행 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잘 안 맞아요. 쉴 때 잘 안 맞긴 해요. 네, 자꾸 종범이가 저 어디 나가자 그러고 네, 저는 얘는 방에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네 방 가서 괴롭히거든요. SNS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했었지. 이제 했었는데 2년차 때인가 1년차 때 이제 경기 이제 좀 못하면 그때도 그렇고 그 20세 월드컵 갔다 오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못하면은 막 너무 막 뭐라 하고 이런 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멘탈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저는 뭔가 주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면 다 핸드폰 보고 맞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좋진 않아. 난 느낌이 그렇게 받았어. 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런 거를 다 찾아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많이 오늘은 내 욕이 있나? 아, 맞아. 없나? 이런 거 자체가 그냥 그런 게 싫었던 거지, 그때 당시. 그래서 아, 그냥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야겠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로 지었는데 또 그렇게 안 보다 보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그게. 이런 게 오히려 더 멘탈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네. 안 보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SNS를 지워야 되나.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게임 쪘는데 실수를 딱 하잖아요. 나는 그게 좀 감동 먹었던 게 대표팀에 내가 실수했잖아 그때. 근데 모르는 사람들 내 인사 데리고 와서 댓글 다는 거야 가계정으로. 맞아. 근데 서울 팬들이 그걸 실드 쳐주고 있어. 근데 그 모르는 가계정이 서울 팬도 있을 수 있지. 난 이런 사람도 봤어. 이거를 들으면은 오히려 화가 나서 힘이 나는? 아니 힘이 난다기보다는 얘한테 뭐 보여줘야겠다. 그런 걸 봤는데 동기부여 그게 바뀐대. 나는 이게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요즘 또 SNS를 또 워낙 많이 하니까 소통이 약간 창구니까. 그치. 그거는 좀 그런데. 너 너무 창구를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라도 말 많이 해야 되나? 대신 해주세요. 막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아 라이브는 제가 못해요. 너무 안정이에요 그거는. 가끔 주성이 사진 올려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차피 얘는 못 보거든요. 부모님이 인스타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진짜? 어 내가 봤어 근데 그걸. 아니 나도 요즘 막 동이 뛰고 하면 근데 내가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체크하는 것 같아. 나도 느낌이 그래. 우리 저희, 아들 뭐 저희 어머님도 그걸 막 커뮤니티 같은 데 막 들어가서 보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쵸. 나 뭐 잘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요즘 막 A리프 형들도 보면은 욕 먹으면 막 고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맞아. 차라리 내가 보는 게 나은데. 그렇죠. 차라리 제가 보면은 나 혼자 그냥 아프고 끝내면 되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봐. 그게 재밌으신가 봐. 실감 느끼는 거 아니야? 아들 욕 먹는 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저희도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안 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좋은 게 가끔 있으니까 맞아. 그거 보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아, 막 내 거 이상한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거야. 그렇지. 그런 사진들 워낙 많아. 그런 거 막 팬들이 막 이런 걸 올렸대, 부모님이. 그런 게 스트레스지. 지금 내 폰을 까야 되는데. 내 폰을 까야 되는데. 지켜줘. 주성 선수는 그럼 집이 어디, 어느 쪽이에요? 저 숙소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 살아요. 돈이 많아요, 아파트 살아요. 이러면 오해가 생겨, 이런. 진짜잖아, 이 시기만 보다 알잖아. 아, 이런 거 좀 하지 마. 난 이제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이제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 확고한 그게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막 모으고 싶은 그런, 뭐 예를 들어 신발을 모으고 싶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뭐 계속 바깥에 한다든지 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것처럼 있는 거지 뭐. 정원 선수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가? 뭐, 전 모으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사는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저는 없어요. 주로 어디에 써요 돈을? 왜 내 밥 사달라 그래가지고 밥 사고 막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취미를 갖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건 돈 많고 안 많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만약에 좋은 걸 사고 싶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그런 동기고요. 아 나 그거 생각. 난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난. 원래 여행을 아예 안 다녔었는데 작년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즌 끝나면 여행을 가야겠다는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올 시즌 많이 잘했어. 그럼 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고 많이 못했어.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다 좀 그런 거고. 그게 있는 거지 뭐. 자기에게 이제 고생했다고 네, 하면서 그렇죠. 맞춤을 그렇죠. 보상한 네, 이런 거니까. 그런 거지. 여행 생겼다. 어디 가고 싶어요? 잉글랜드 가가지고 축구 보고 싶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링가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박지성 선수가 뛸 때부터 이제 맨유 경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팬이고 그래가지고 기감 잘 맞으면 일단 맨체스터 더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올드 트래포드 가가지고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현장감을. 그러면은 이제 링가드도 맨유에 있었던 그게 있었잖아. 근데 너는 맨유에 어떻게 보면 진심 팬이잖아. 그럼 맨유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럼 링가드가 잘할 때도 있지만 팬들이 내 욕을 내는지 알아. 너가 솔직히 링가드 욕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링가드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팬들이 많이 우리 경기를 못하잖아. 왜 욕하는지랑 왜 비난을 하는지. 아 그건 당연히 그건 축구 선수들의 그것이 최근 맨유를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 정도 연봉 받으면 저건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하면서 한 번은 진짜 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도 못 끊잖아. 어, 근데 보고 있더라고. 그런 게 참 매력이지, 축구에. 아니, 한번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링가드 욕하는 거야. 그럼 웬만한 선수 다 욕먹어? 호날두도 욕했는데 뭐. 선수분들도 해가 갈수록 부담감이 더 커져요? 그 해의 경기력에 대한. 저는 물론 작년부터 이제 좀 경기를 제대로 뛴 케이스긴 한데 확실히 나이도 이제 한 살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린 후배들도 많아지고 워낙 저희는 거의 12년? 막 이렇게 서울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잘할 때도 봤고 최악일 때도 봤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상위스프레스를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좀 느끼죠. 그래서 올해는 뭐 무조건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 안 있어도 네가 피킹 하나만 안 냈어도 봐. 이것만 안 했어서. 네가 한 번만 잘 막아줬으면 아, 가는 거라고 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 아 나는 당연히 느끼지 뭐. 경기 작년에 다쳤으니까 나는. 맞아 맞아. 다 뛴 걸 떠나서 몇 년 동안 진 게임을 많이 뛰었는데. 아, 그것도 그런데 난 오히려 나는 올해가 제일 부담이 많이 되는 행거 그냥 개인적으로 경기력이나. 나도 올해는 좀.
팀적으로 나 둘 다. 왜냐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경기를 다 뛰었으니까 올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단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일단 대표팀도 갔다 왔으니까 수준이 작년보다는 어쨌든 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긴 하지. 어떻게 보면 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리고 막 축구 선수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한 시즌을 잘하면 꼭 그 다음 시즌이 조금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게 부담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건 또 그런 것들을 다 깨라고 있는 거니까. 저희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왜요?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한 시간 반? 아까까지 치면 한 2시간? 2시간 가까이? 많이 했네. 재밌으셨어요? 저는 그냥 대화하는 거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어색한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한 명이 그래. 네, 자꾸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 컨텐츠였는데 네가 발로 만 하려고 하는 거겠지. 너가 억지로 시키니까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거. 말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추천 선수 한번 해주죠. 두 명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둘이 게 그렇죠. 더 나은 것 같아요. 혼자면은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붙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딱 먼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일 오래 함께한 선수들은 약간 강성진, 황도현 선수처럼 영욱이 형 지내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둘도 워낙 친해가지고 그쵸. 재밌겠다 그거. 시영이 형, 경민이 형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둘이 진짜 잘 붙어다녀요. 엄청 친하던데. 맞아, 둘도 진짜 계속 아까도 봤는데 붙어서 거의 사귀어 의지하고 진짜로 뭔가 신선하다 그거는. 시영이 형, 경민이 형. 그 고등학교 얘기 안 한 거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사실 고등학교 때 얘기가 제일 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뭐 없는데? 뭐 고등학교 때? 너 온 거부터 해서 다 얘기하면 재밌지. 그럼 시즌 중에 한번 또 2탄으로 2탄으로 한번 할까요? 지성이 많이 울었어요. 시간 한번 내주시면 A매치 브레이크 때 한번 뭔가 얘기해? 뭘 얘기해. 워낙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2탄으로 준비할게요. 시즌 중에 괜찮으세요? 다 동의하시면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동의 안 하시죠? 무조건 해야지 너는. 진짜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잘 해주십시오.